지금 장 회장님이 네. 여기다 내비를 찍어줬는데 어디 가는 것 같아? 훈련하러 가는 거 아닐까요? 훈련? 네. 거리를 봤을 때는 일단 서울을 벗어나는 것 같아. 체력 훈련 같은 느낌으로. 체력 훈련? 네. 오늘 체력 많이 썼는데 또 훈련. 왜냐면 오늘 무대를 보고 아 얘네 체력이 별로구나. 아 근데 오늘 무대 진짜 잘했어. 왜냐면 다섯 명 다 노래가 지난번보다도 훨씬 더 좋았고. 형수 진짜 걱정 거야. 많이 했는데 아, 잘했다. 진짜 잘했어. 댄스가 너무 정말. 근데 단장님이 살이 빠졌다는 얘기가 들려. 맞아? 잠을 못 주무신다고. 단장님 새벽 4시면 깨신다고. 형성이 생각해. 아니 그래도 나는 이 그룹으로 데뷔를 해서 각자 또 잘 돼서 이쪽에서 오래오래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내 꿈이 뭐였었냐면은 난 무조건 1등 아니면 안 돼. 그래서 1위 못하면 혼자서 막 열받아하고 야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라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1등은 뭐냐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길게. 나중에 우리가 나이 더 먹어서 막 10년, 20년 뒤에도 방송국에서 마주쳤을 때 어, 형 그때 우리 그거 얘기했어. 그치, 그치, 야, 잘 지냈는데 이게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되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하다 보니까 좋긴 좋다. 네, 그쵸. 아. 아까 어떤 스태프분이 네. 군복 입고 있었다는데? 아 군복 입은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던데. 잠깐만. 아니 그냥 길 물어본 거겠지. 큰일 나. 잠깐만. 아, 너무 공개하지 마요. 그래. 그렇지. 민준호가 그래. 노래 잘하려면 스쿼트 해야 된다 그랬어. 스쿼트로 모내기 하면서 막 스쿼트 하고. 아니 갯벌 스쿼트. 약간 무서운데? 진짜. 자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와우. 그렇지, 아니 여기서 아... 뭐 할까? 와 미치겠네. 전혀 모르겠죠. 자 우리 멤버분들 일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김 실장 회장님 빨리 와. 아. 데리고 왔습니다. 빨리 와. 아. 네. 오랜만에 이런데 오지 않았니? 너무 좋아요. 오늘 니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와. 여기 통째로 여기 다 빌린 거예요. 와. 자 우리 장가네 여러분들. 네네. 아 일단은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렇죠, 예. 놀러 오는 거다라고 네. 이야기하셨지만, 네. 아 저희 또 영특 매니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급한 이유가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데뷔를 해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예.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 목적은 단합대회입니다. 단합대회.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장 회장님이. 우리 두 실장에게 네. 우리 팀의 어떤 팀워크 단합을 그래요. 위해서 준비를 해라. 네. 바로 1교시부터 공개해드립니다. 자, 공개! 1교시! 자,